첫째,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이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음을 밝힙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무척에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d no symptoms.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But they announced me to self-quarantine myself right before this event.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And even today, he has tried to block me from coming here. 흉부구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And he has terrorized our church.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문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it's a sudden outbreak at our church. Ridiculous. 철저히 자기 격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교회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I told him, let our church be a model to solve this outbreak. 15일 동안 저는 직구사계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I want to ask you. What happens to the quarantine? The mic is in there. 그래서 뭘 물어봐요. 예, 저 재판이 임하시는 좀 신경합니다. 예? 재판이 임하시는 신경은 맨날 재판 받았다는데 뭐 신경이 따로 있나요? 아, 그래도 지금 오늘. 네. 뭐 같은 말이지. 네. 아니, 재판 결과를 보시면 알지. 기자님들이 한번 재판 한번 해봐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날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기자님들이 재판, 예비 재판 한번 해보시라고. 예. 네. 기자님들이 재판 예비 재판 한번 해보시라. 자, 어디 가야 되나?